통신 오류의 검출 및 정정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핀 포인트 트릭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더 긴 숫자를 가지고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긴 숫자가 있습니다. 체크섬 트릭과 마찬가지로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이용하여 그 예를 설명하지만 이는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16자리에 길게 나열된 숫자를 아래 보이는 네모 상자에 가지런히 정렬해서 넣습니다.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정리해서 씁니다. 위에 있는 메시지 2649 쓰고요. 그리고 나서 6551 보이죠? 그 다음에 4837 그 다음 3374 이렇게 네모 상자 안에 넣어서 정리하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앞서 활동했었죠. 체크섬 트릭에서 활용했던 단순 체크섬을 계산을 하는데 각 행에 있는 체크섬을 계산을 하여서 오른쪽에 한 줄을 더 추가하여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행의 체크섬을 더하면은 자, 다 더했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8, 12, 그 다음에 9를 더하면 21이 나오죠. 네, 그 체크섬은 얼마가 되나요? 1이 됩니다. 자, 마지막 자리 숫자만 취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 6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은 얼마가 되나요? 17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자리 숫자인 7을 취하고요. 7만 가지고 옵니다. 자,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7은 12, 12에 3을 더하면 15, 7을 더하면 22가 되죠. 자, 마지막 자리인 2를 가져오고 자, 3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4는 6, 13, 7을 더하면 13이 되죠. 4를 더하면은 17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 숫자인 7을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각 열의 체크섬을 계산을 하여서 아랫줄에다가 행을 추가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입니다. 2 더하기 6, 8, 그 다음에 4를 더하면 12, 3을 더하면 15, 마지막 자리 5를 가지고 오고요. 6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3을 하면 6과 5의 합은 11, 8을 더하면 19, 3을 더하면 22가 되죠. 2를 가지고 옵니다. 자, 4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7은 얼마가 되나요? 9, 3, 9에 3을 더하면 12, 7을 더하면 19, 9가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9 더하기 1은 10, 더하기 7은 17, 더하기 4는 21이 됩니다. 5, 2, 9, 1이 되네요. 자, 이렇게 각 행의 체크섬, 각 열의 체크섬을 구해서 24자리의 메시지를 산출해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각행 아까 썼던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6491, 65517, 48372, 33747, 그 다음 5291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내온 메시지가 자, 수신자가 받았습니다. 앞에 우리가 체크섬 트릭으로 알아보았던 체크섬까지 포함한 24자리 숫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통신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해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 숫자 하나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바꿀 건가 하면은요. 자, 4를 6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즉, 수신자가 이 부분에 오류가 생겨서 잘못,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경우를 만들어 본 거죠. 자,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신자가 받은 메시지 중에서 오류가 생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활동은 앞에서 하는 활동과 같습니다. 자, 네모 상자에 다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써줍니다. 2649 쓰고요. 그 다음에 1이 체크썸이죠. 체크썸 결과죠. 그래서 26491 정리하고요. 6551 체크썸 숫자 나온 것 정리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6837 2, 그 다음 3374 7, 마지막 5291 정리하여 넣습니다. 자, 그럼 각 행과 각 열의 체크썸을 계산을 하여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부터, 각 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와 6 첫 번째 행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자, 8, 12, 21. 21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21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네요. 자, 두 번째 행입니다. 6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17. 자, 우리가 7을 가지고 왔지요. 이것도 맞네요. 6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7을 했더니 얼마가 되나요? 네. 20. 4, 17, 24가 되지요. 자, 여러분 보이나요? 보일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자, 4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체크썸은 2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지금 3행의 오류가 무언가가 숫자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네 번째 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4 하면 얼마가 되나요? 17이 되죠. 자, 17이 되는데 보니 네, 맞게 체크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 계산을 할게요.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3을 하면은요, 얼마가 되나요? 17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체크썸은 5예요. 자, 여러분, 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찾아낼 수 있겠나요? 자, 한 번 더 뒤에 마지막 세 개 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6 더하기 5 더하기 8을 하면은요, 19, 3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22. 맞게 됐고요. 자, 4 더하기 5, 9 더하기 나왔죠? 3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19가 됩니다. 네, 결과 맞게 나왔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9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4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21이 되죠. 체크썸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느 부분에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행.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잔.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열. 짜자자자자자자잔.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요.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어느 숫자가 잘못되었다? 6이 잘못 전달이 되었구나.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류가 생긴 부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정할 수 있을까요? 정정할 수 있죠. 어떻게 정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계산 결과가 지금 보면은요, 얼마만큼 지금 체크썸에서 이만큼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여기도 이만큼 많이 나왔고요. 여기도 5보다 이만큼 많이 나왔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전달받고자 했던 숫자에 2가 더 많이 보태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빼면 됩니다. 얼마를? 네, 이만큼 많았으니까 4. 아, 그러면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있었던 숫자는 4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숫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놀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류를 찾아내고 정정해보는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